이번엔 워싱턴 연결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약 2시간 전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저지의 개인 골프클럽을 떠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미러키를 향해 출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려서 염려에 감사드리고 피해자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말했고요. 동시에 악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면서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 부인 멜라니아도 침묵을 깨고요. 괴물이 남편을 공격했다면서 단결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렸는데 행사장은 철제 펜스에 둘러싸여 있고 무장 인력이 현재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번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대선이 더 혼란스럽게 진행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의 고령 이슈가 연일 헤드라인이었지만 이제 총격 테러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상황이 되면서 살아 돌아온 트럼프가 연일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한숨 돌릴 상황이 됐다고도 이렇게 볼수 있지만 총격 직후 싸우자고 외쳤던 트럼프가 이슈를 장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그동안 비판해왔는데 당분간 이런 네가티브 전략 구사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트럼프와 통화했고 잘 회복되고 있다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어,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Unity is the most elusive goal of all. But nothing is important than that right now. Unity. 또 용의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며 섣부른 추억은 어, 추측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칫 악재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대선이 분열과 증오로 치닫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성론도 나온다고요? 네, 계속 유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오늘 NBC 방송에 출연해서 정치적 폭력, 국민의 극단의 언행을 좀 양당 모두 줄이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소총이 총기 난사 사건의 단골 흉기라고 하던데 총기 문제가 대선 전에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수사당국이 브리핑을 잠깐 했는데 정확하게는 AR-15 소총이 아니라 AR-스타일의 556 소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되는 건 이런 총기의 구체적 이름보다 어, 트럼프가 총기 권리를 그동안 옹호해 왔다라는 점일 겁니다. 아, 이번에는 자신이 총격을 받은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당분간 혼돈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전당대회에서의 트럼프 행보 어, 그리고 또곧 나올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출렁임 불가피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격 현장 근처에 있는 지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잡이를 붙잡기는 했지만 전용기 계단을 혼자서 내려왔고요. 중간에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할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총격을 입은 오른쪽 귀는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일종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총격과 상관없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 확정하는 전당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전 세계 주목대상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어, 총알이 관총에서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올리고 있고 그 뒤로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마치 어떤 테러에도 불복하지 않고 미국을 지켜내겠다는 투사를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단상을 내려오기 전 청중을 향해서 싸워라를 세번 외쳤습니다. 직접 보시죠.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고령의 인지력 논란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앞으로 110일 정도 남은 대선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케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화당에서 바이든 탓이라는 공격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해 대중의 증오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유력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시죠.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내야 할 파시스트라고 전제했고 이런 수사가 암살 시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후원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퍼지면서 이 바이든 책임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책임론의 실체가 있든 없든.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든 없든 공화당은 대선 기간 내내 이 주장을 끌고 갈 겁니다. 이런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진영을 떠나서 상대를 향해 증오를 퍼붓는 분열의 정치를 이젠 멈춰야 한다는 정치권의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 역시 트럼프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